안녕하세요. 도령제입니다. 오늘은 그림의 기초가 되는 입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체감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 가지지만 알기 쉽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자와 역광입니다. 동그라미를 3D 입체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빛을 받아서 물체의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반대쪽에 사물 전체에 생기는 어둠과 바닥 그림자를 합친 전체적인 어두운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해서 이렇게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찾아서 톤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자를 파악해서 톤을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입체감을 표현하는 능력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아무리 복잡한 대상을 그린다고 해도 명암의 흐름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어두운 그림자 흐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역광을 찾아서 그려줍니다. 역광이 입체감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 그림자와 구의 어두운 흐름 사이에 역광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림자하고 역광만 제대로 찾으면 평면이 바로 입체로 변신합니다. 그런 다음에 강약을 주면서 진한 부분을 강조하고 중간 톤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자연스러운 입체 도형의 구가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이 부분 역광의 밝기를 잘 관찰해서 적절하게 톤을 넣어서 그려줘야 됩니다.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됩니다. 어두운 흐름 그림자 속에 있는 역광을 잘 묘사해야지 이렇게 둥근 입체감이 쉽게 표현됩니다. 원기둥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 흐름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역광을 찾아서 묘사해주면 입체감 표현이 쉽게 됩니다. 사과를 그린다고 할 때 사과는 광택이 있기 때문에 역광이 좀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왼쪽 사과처럼 톤과 무늬를 끝까지 그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아랫부분에 역광을 그려서 묘사하면 손에 잡힐 듯이 입체감이 나는 사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시와 공기 원근법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일렬로 있다고 할 때 입체감 표현을 위해서 일직선에 놓고 그리지 않고 투시를 넣어서 그려줍니다. 소실점을 향해서 나무의 크기와 간격을 다르게 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시를 넣어서 그리면 나무와 나무 주변 공간에 입체감이 표현됩니다. 투시가 어려우신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자를 사용해서 투시를 확인해 가면서 그리셔도 됩니다. 공기 원근법은 투시를 사용해서 그린 그림에 강약과 선명도의 차이를 줘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채색화의 경우는 색채의 변화로도 공기 원근법을 표현하기 때문에 색채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투시를 사용해서 나무를 그리면서 가까이 있는 나무는 강하고 선명하게 그려주고 멀리 있는 나무는 연한 톤으로 그립니다. 색 대비가 약하게 흐릿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입체감이 확 살아납니다. 간단하죠? 투시는 모든 사물에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단순화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투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씨, X 지저분하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투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입체감이 느껴지게 2D를 3D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그림자와 역광 그리고 투시와 공기 원근법을 함께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만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적절히 사용하면 평면의 그림이 짠하고 입체가 되는 마술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투시를 넣은 나무에다 그림자를 추가하면 더 입체적인 그림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입체 표현 방법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경우는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D 그림을 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그림에 적용됩니다. 건축에 필요한 도면에도 적용됩니다. 그만큼 그림자와 투시는 입체적인 표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입문자나 기초과정을 배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그림에 잘 적용해서 묘사하셔야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입체 묘사 기법은 아주 작거나 얇은 부분을 묘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생략하지 말고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있죠. 이런 부분을 그릴 때 역광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고 얇은 부분에도 역광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묘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보름달이 구가되는 과정을 억지로 그려보겠습니다. 달은 처음부터 원이 아니고 구니까 달이 구가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빛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달은 그냥 평면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달의 연인 보보 경침려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정주행했습니다. 인생 드라마라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후라서 그때 아이유 연기도 너무 좋았고 해서 망설임 없이 정주행했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 아까웠습니다. 맛집이라고 엄청 소문난 식당의 후기를 보면 맛있다고 열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라면서 삐딱하게 구는 사람이 꼭 있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달의 연인 보보 경신려. 하여튼 제목은 또 더럽게 길어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재미없었습니다. 스토리가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봤습니다. 스토리 궁금하고 끝까지 보게 되는 거면 결국 재미있는 거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없는데 결말이 궁금해서 마지막 몇 편은 빠르게 넘기면서 봤습니다. 결말까지 보고 나니까 더 재미없었습니다. 구구절절한 러브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타임슬립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에서 시간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스토리와 반전 같은 걸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특히 저처럼 청순, 가련, 희생 뭐 이런 캐릭터 싫어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초비추입니다. 보통은 초반에 할 말 못하고 있다가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게 대부분인데 달의 연인 보보 경신려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시간을 거슬러 왔는데도 끝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반에 깨발랄하고 할 말 다 하면서 미래를 알고 있는 캐릭터라서 기대하고 보다가 뒤로 갈수록 지고지순하고 미래를 알고 있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변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나는 드라마 전개입니다. 오히려 타임슬립이 아니고 그냥 그 시간대의 사람으로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였으면 충분히 수긍하고 나름 예쁘게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제가 너무 산통 깨는 것 같은데 러브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잘 만든 드라마니까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타임슬립에서 생기는 사건 사고 중심으로 스토리가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그림에서 2D를 3D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간단한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배웠는데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림 배우던 시절에는 이런 이론적인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그런 선생님을 만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화실을 다니는데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거의 독학 수준으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 학원 운영하기 힘들죠. 어쨌든 그때 입체감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혼자서 터득하고 이해하고 직접 그림에 적용해서 그리는 데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단 5분이면 입체 표현의 기초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념을 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그림에 적용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한데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적절하게 적용해서 그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림을 가르쳐 보면 몇 번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가르쳐 드렸는데도 실제 그림에서는 제대로 적용을 못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평면인 그림을 입체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엄밀히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